하나님의 때는 비밀 같으나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죠.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이게 언제냐면은 종말의 때겠죠. 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는 때는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각 사람의 죽음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종말과 시련과 이 심판의 때와 이거는 계속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건지겠다는데 무슨 미로 찾기 같이 아주 복잡하게 해놓겠어요? 여러분 그 어디 구명조끼나 그런 거 있죠? 그냥 비행기에도 있고 이제 보트에도 있고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당기고 훅 불면 되고. 예? 그런데 이 그걸 미로처럼 하고 외국어로 어렵게 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때처럼 수많은 제사, 그리고 뭐 600개 넘는 율법,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다 일괄 정리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에 끝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있죠. 아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 예전에 어떤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간증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아주 어떤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공서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하면은 안 되는데 자기가 그래도 이제 가봤는데 이제 갑자기 뭐 전산망이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기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딱 보더니 공무원들이 아 이건 될 것 같기도 하네. 패스. 깜짝 놀랐대요. 그 전산망을 누가 오류를 시켰으며 그 많은 업무 가운데 그 사람 걸 그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의 구원과 한 명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전산망을 올스톱 시키기도 하고 비행기를 연착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회사의 모든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가요 사장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주기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 갔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하인들 시킬 수도 있고 집도 크니까 집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인터넷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갈망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피아노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캬란이라고 전 세계적인 최고 지휘자가 우리나라에 공연을 왔어요. 그때 11만 원, 세종문화회관에서 11만 원 입장료가 그 태국적 11만 원이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 원 입장료가요. 그 선생 하는 얘기가 다 솔드아웃 됐죠. 그냥 대기석에서 서서만이라도 그 사람을 보고 싶다고 그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 니네 집에 머물겠다고 그 앞마당까지 가서 식사까지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좀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집에? 여러분 늘 모시는 분 있잖아요, 집에. 만문신. 그분 여러분 마음에 콕 박혀 있잖아요. 또 세상적인 기회, 세상적인 좋은 뭐 교육, 여러 가지들.
늘 잘 모시고 있잖아요. 음란한테 잘 모시고 계셔요. 예? 너무 강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 우상숭배가 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다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상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금방 식당에서 식사하고 여기 밖에 저희 홍대 근처는 핫하잖아요. 요즘 막 금요일 날 같은 때 가니까 진짜 젊은이들 바글바글 하대요. 근데 지금 잠깐 밖을 봤는데 썰렁해요. 어떤 기운일까? 미국 매장 같은 데도 썰렁하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뭘까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기운이 푹 마귀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소금에 팍 절인 것처럼. 요즘 성도분들 얘기하더만 팍 주저앉았어요. 죽어도 그렇게 숨이 죽은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죽고 얘도 다 죽어 있어요. 도대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요셉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잘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 요셉 아니에요. 우리 다 야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요셉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 예? 우리는 요셉이라고 착각했다니까요. 우리는 요셉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했더니 우리는 다 야곱이에요. 빙빙빙 돌고 있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 다 머리 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를 맨날 잡는다고 뛰어다니는데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열심히 사람들 찾아다니고 검색하고 뛰어들고 준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 까노니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는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호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 심판과 그거는 너무 단호할 거예요.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밤에 홍대 주변에 썰렁한 것처럼 휑할 거예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너무나도 무섭고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아요? 한두 명 더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 한두 명 더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일을 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인도시인 타고르인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타고르 맞아요? 인도시인 타고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겠지만 멋진 얘기 했다고. 당신은 언젠가 죽어서 신에게 돌아갈 때 그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합니다.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로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한 명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드레처럼 하나님 나 베드로 전도했습니다. 베드로 데려오라고 데려왔습니다. 야 안드레 잘했다. 최고 패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곳에 영적인 유유상종이 있어요.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악인이 있고 피곤한 사람도 많지만요. 교회 말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그나마 변화된 사람이 모이니까 이 정도지. 예수도 안 믿고 변화도 안 됐는데 세상에서 힘 있고 줄대 보세요.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에서 도원결이 아무 해봐요. 결국 끝에는 다 배신이고 서로를 찍어내리기 바쁘지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해요. 저는 저를 믿는데요. 당신 무슨 데카르트냐? 하나님 내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곳에서 머물기 힘쓰면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처음에 은총의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은총의 빛이 여러분 분만실이든 병원이든 쫙 비쳤을걸요? 여기 뭐 이름 누구대요? 최세진 하면서 최세진 형제가 태어날 때 은총의 빛이 최세진의 인큐베이터에 쫙 비쳤을 거예요. 뭐 저기 유상필 집사님, 유상필 집사님이 태어난 순간 뭐 아기 예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빛이 쫙 비쳤을 거예요. 넌 택한 김대중이 쫙 비쳤을 거예요. 이야, 이 복도 많은 이 인간,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를 선택하셨구나. 그 빛이 비춰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처음에 선택하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아기였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그렇잖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한 번도 안 버리셨는데. 금주에 뭐 쓰레기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서류가 한 장 나와요. 2016년도 강아지 분양서. 제가 데려온 강아지가 2016년도 5월 1일 날 데려온, 태어난 거죠. 그때 제가 그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아기 강아지를 입양을 해야겠는데 한 1년 전부터 기억. 어쨌든 한번 입양하면 한 16년 데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한번 구경이나 하려고 갔는데 어떤 녀석이 그냥 아주 그냥 그 투명 아크릴판을 막 일어서가지고 계속 하도 날뛰면서 긁길래 그 녀석을 잡으면 안 되는데 딱 잡았지. 잘 살고 있어요, 그 녀석. 그런데 그 종이를 보니까 그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새끼 때부터 이렇게 하고 매달리고 그거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여러분이 인생의 부도를 맞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했느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이 사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파 죽겠죠. 하나님 근데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필살기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게 뭐죠? 죄짓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살려달라는 기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태초부터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한테 우리의 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기하죠. 한 번도 하나님은 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어요.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은 키우는데 10명의 자식이 한 명의 부모는 못 돌본대요. 참 신기하죠? 10명의 자식을 한 부모가 돌보는데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수발을 못한대요. 무슨 차일까요? 희생의 차이고 본능의 차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늘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몇 달 동안은 제가 막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 막 우울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아, 평생 우울증 한 번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다 죽겠습니다. 좀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말한 거 아닌데 야 이놈아 세상에 너보다 마음 편한 놈 없어. 세상 사람들 마음 다 까봐. 그 사람 예수들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십자가 앞에 나오지도 않아. 죽음 직전이야. 여러분 우리가 깰 때마다 어떤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도 힘들어 죽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그게 아니죠. 오늘 한 명 살려놓고 죽어야겠다. 한 명 위로 받아놓고 가야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위로자가 없습니다. 다 병자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위로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위로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위로받을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오직 위로자는 한 명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누구를 두려워하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저 하나님 굉장히 두려운데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없죠. 생각으로도 죄 짓는데.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죄를 못 짓겠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때리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무슨 사투리인가 많이 아파.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준비하고 다섯 처녀를 준비 안 했다. 게으른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준비 안 해요? 어떤 감사하는데 그 감사 잘 깨지면은 다 날아간다. 두려우니까 준비하죠. 근데 이거 하나마나 야 오픈북이야 대충 해도 된대. 안 두려워하니까 게을르죠. 2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만드는 공장에서 아유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 낙하산. 그 물건 5자 나는 거. 7%인가 해도. 그러니까 100명 떨어지면은 7명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니네가 뛰어내려 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0%. 0%.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0%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군대면은 군대 부대 중에서 배신하고 뒤로 돌아오면은 돌아온 애들 갈기는 부대가 있어.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에서 싸우다가 뒤에 돌아오면 러시아의 그 아주 악랄한 부대 있거든요. 자기 군대에서 후퇴하는 놈들 오면 뒤에서 갈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이죠. 무서우니까 죽기까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두려움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보세요. 세상적인 고민은 사망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와 회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용은 안전하다고. 여러분 안전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회복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 듣는데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 마음을 칵 강타하는 게 있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지금 뭐 전신이 더 아픈데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몇천 번의 강의를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신마비가 돼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린 무좀 생겼다고 그러고 치질 생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뭐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간 어깨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MRI를 찍어봤더니 제가 손을 뒤로 하고 있죠.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대. 아휴, 나도 바보야. 진작 찢을 아니 진작 찢은 게 진작 찍을 걸. 왜 이렇게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찢어져 있었어요. 찢어져 있어. 에? 아 진짜 요즘 마음도 찢어지고 회전근개도 찢어지고 미치겠다 진짜. 아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찢어져 있고 몸도 찢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숨도 못 쉬겠죠.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찢어져 있고 몸도 성한 데는 없어서 야곱 같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그 뭐야 야곱 아 갑자기 야곱이 겟세마네 동산이 왜 나오니 야복강 야복강나루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련한 다섯천의 원문에 보니까 원뜻이 미련한 게 아니라 얼빠졌대요. 우리는 다 지금 얼빠져서 살고 있어요. 정신이 안 들어서 다 얼빠져 있어요. 돈에 얼빠져 있고요. 세상에 얼빠져 있고요. 인간관계나 기회에 얼빠져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유 미련한 놈아. 네가 오늘 밤 떠나면 네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이 신랑을 맞을 신부들은요 사실 두려워하고 깨끗하게 정결례를 하고 늘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늘 회개해야 되고요.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렇게 사랑 많고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도 느끼지만은 의외로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주변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되죠? 공허해져요. 전도서에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사람 간의 사랑,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여러 사람도 그래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허무주의에 안 빠지고 고통에 안 빠지고 세상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은 알 수가 없지만 언제 와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갑자기 오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다 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은 기름은 뭐 기도 아니겠어요? 뭐 탈무드에 보니까 왜 이 기름을 준비하라 했나 뭐 그런 거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은 기름을 들어야 되는 등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상대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기 위해서 뭐 든다 뭐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름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은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어떤 정비소 가니까 그런 얘기하죠. 어떤 여자분이 엔진 오일은 처음에만 넣고 안 갈아도 되는 줄 알고 한 1년 탔다가 나중에 다 탔대요. 엔진이. 기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전투 예비류, 저도 기억나네요. 꼭 부대에 휘발유통 큰 거 한 통에 200리터 들어가거든요. 경유도 마찬가지고. 부대에 꼭 아무리 기름을 써도 야, 유류교에 휘발유 200리터 하나, 경유 200리터짜리 두 통 꼭 남겨둬라. 상급 부대에서 뭐 안 내려와도 이걸 써서 전투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요, 너무 말라있으면 여러분, 번아웃이 와요. 여러분, 번아웃은 언제 오죠? 내가 육체를 너무 많이 소진하거나, 너무 고민을 많이 하거나, 너무 탈진해서 일하면 번아웃이 와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번아웃이 언제 오느냐? 기도를 안 하면서 일하면 번아웃이 다 와버려요. 기름이 없으니까요. 그냥 엔진 갈면서 일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몸으로 치자면은 등산 오래 하면은 저도 예전에 등산을 좋아할 때가 있어서 이 등산 이렇게 보면 탄수화물,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몸에서 막 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방이 타요. 그때까진 좋아. 탄수화물이 타고 지방이 탈 때까진 좋아요. 근데 지방까지 다 탔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육을 막 깎아먹는 거예요. 근육을, 그때부터 근육을 녹여가면서 타는 거죠. 그래서 꼭 에너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사역이든 뭐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채우고요. 물건은 정리합시다. 쓸데없는 물건 버리세요. 진짜. 물건 정리 쓸데없는 건 버리자니까요. 기도는 저축하고 물건은 버리고 인생은요 막판에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본문에 졸며 잘새 아무 대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관심이나 나 요즘은 그냥 살만한데 그런 사람 되게 위험해요. 근데 요즘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살겠다. 굉장히 안전한 사람입니다. 아, 나 요즘 진짜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 요즘 뭐 그냥 뭐 직장도 괜찮고 우리 가족도 뭐 트러블 없고 괜찮아. 쏘쏘.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5년, 10년 가버리면 인생이 쭉 낭비되면서 소진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 맞는 거예요. 무섭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쭉 가다가 예수 안 믿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각성하고 관심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자 되니까요. 우상 숭배는 과거에 충분히 했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덜어내셔도 됩니다. 충분히 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잘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잘되는 게 뭐죠? 하나님 주변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나를 하나님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섯 처녀는 미련했고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대요. 지혜로운 처녀들 특징이 뭐죠? 주인이 언제 오는 거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기름, 기도 준비한 사람입니다. 능력 차이 아닙니다. 태도 차이예요. 권능의 차이 아닙니다. 무릎 꿇는 차이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차이입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 성도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